20세기까지 그 생존해 있었던 19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 생존해 있었던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베토벤과는 또 다르게 굉장히 자상한 그런 할아버지 느낌의 작곡가예요. 그래서 그리고 굉장한 애처가이기도 하고요. 애처가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부인을 만나기 전에 그 약간 프로포즈로 작곡한 곡이 있어요. 그 곡이 바로 이제 사랑의 인사라는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요. 그래서 이 너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곡이에요. 이 곡을 이제 프로포즈로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따뜻한 한마디 말씀도 나누고 좀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엘가의 사랑의 인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님이 이제 절에서 이렇게 일요일 날 지방에서 행사를 하는데 굉장히 섭외가 힘듭니다. 사실 이제 이런 음악가들을 이렇게 또 정상급 음악가들을 이렇게 모시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 흔쾌히 저희의 그 요청을 받아준 저희 그 피오 카르텟에 좀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스님이 나오셨으니까 스님 저기 인사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한동안 하면서 이런 날이 있을까 생각을 정말 있네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거라고는 제가 진짜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어부님들의 진짜 이 공부하는 마음이 너무 이게 크시구나 하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되고 하여간 이 불사를 계기로 저도 더욱 이렇게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또 받쳐주는 것 같아서 우리 아주 어렵게 우리 사회 보시는 거사님께서 아주 귀하신 분들을 이렇게 정말 모시기 어려우신 우리 이 조그만한 절에서는 이 훌륭하신 분들 모시기가 어려운데 큰 마음 내가지고 이렇게 와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좀 앞으로 또 음악 하시는데 응원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바이올린 박주경 씨. 예, 그리고 비올라 오용건 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첼로 박성기 씨. 그리고 피오 카르텟은 여기 방금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린 대로 성이 박 씨와 오 씨 둘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피오 카르텟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르텟이라는 것은 현악 사중주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각자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물론 이분들이 스스로 소개를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저 같은 사람이 주관해서 소개를 해야 이제 또 맛이 나는 거고 그 바이올린 오지은 씨께서는 독일 비르츠부르크에서 공부를 하셨고 독일 유수의 필하모닉 단원을 역임했으면서 지금 현재 군포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1 바이올린 수석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대 바이올린 수석을 하시고 바이올린 박주경 씨도 전국대학 미국 일리노이에서 박사를 받으시고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 유수 오케스트라의 악장과 부수석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지금 전국대 교민 교수님입니다. 비올라 오영근 씨께서도 국민대 졸업하시고 서울시립교향악단, KBS교향악단 단원을 역임하시고 현재 프라임 피라모닉 단원,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녀 박승기 씨께서는 지금 연세대하고 드레스덴 음대, 비르츠부르크에서 최고 연주자 칭호를 받으시고 독일 유수의 오케스트라 단원과 국내 예고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프라임필과 서울 뉴올킷에서 첼로 수석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여러분들이 전부 정상급 주자시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고맙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사이다 성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이제 다음 곡들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이든 같은 아까 베토벤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가난과 싸웠다고 했잖아요. 이제 하이든 같은 경우는요, 곡들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밝은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쾌하고 밝고 그런 곡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쓸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가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에스터 하시라는 그 왕족 집안이에요. 그쪽 왕족 집안에 후원을 받았어요. 항상 끊임없는 후원을 받고 항상 그 뭐 넉넉한 연주자들도 항상 구성해주고 뭐 여러 재원이라든지 그런 것들 후원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고
밝고 많은 명곡들이 나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그 여기 이제 대원 정사 같은 경우 이제 개원했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그 이제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아낌없는 공양 그리고 불공 후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곡은 이제 종달새 새를 묘사했다고 해서 종달새 그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곡의 일악장입니다. 한번 감상해 주세요.
또 같은 작곡가의 황제라는 곡인데요. 현악 사중주곡의 황제의 그 2악장인데 이 2악장의 메인 테마는 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월드컵이나 이럴 때 그 독일의 공식 그 국가로 사용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곡은 원래 그 나폴레옹의 침입을 받았을 때 그 하이든이 그 로마 황제 프랑스 2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만든 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어디서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재미있게 감상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 사실 이렇게 추운 날에 야외에서 연주를 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추운 날 야외에서 하지만 이렇게 너무 기쁜 날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정말 좋은 추억으로 다시 집에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처음에 말씀드린 베토벤처럼 슈베르트 또한 힘든 역경과 함께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실 살아생전에는 한 번도 빛을 못 봤던 사람인데 죽어서 이렇게 남긴 것처럼 저희도 이 살아가시면서 저희도 또한 그렇고 다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작곡가의 곡을 불러왔습니다. 이라는 그 뉴에이지 음악하는 가수 그 피아니스트가 하면서 유명해진 곡이에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돌림노래 같은 뜻인데요.
부른 노래로 첼로가 시작해서 저희가 다 바이올린, 퍼스트, 세컨, 첼로로 다 쭉 연결되는 그런 곡인데 들으면 누구나 아시는 곡이니까 설명해서 바로 연주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Thank you.
그 이렇게 추운 날씨에 현악 연주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예, 굉장히 힘든 일이고 여러분들도 추우시겠지만 저희 주자들 너무 지금 오늘 고생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 마지막 곡으로는 그 틱나탄 스님의 그 영화 보시면 그 저 플럼 빌리지 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특별히 좀 연주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가사가 잘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사를 보시면 제가 가사를 조금 가사가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 나무 관세음 보살인가 그랬는데 그게 이제 나무 바로 기태 스바라 아야 요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따라 부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 마지막 곡으로 해가지고 마치고 또 이렇게 귀한 분들 모셨으니까 사진 찍으실 분들은 나와서 사진 찍으셔도 돼요. 아까 왜 그 미보가 아주 출중하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그걸 또 증명을 해주셔야 되니까 예, 사진 찍으실 분들은 사진 찍으시고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님의 그 법문을 들으러 법당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나와서 저기 사진 찍으실 분들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신경만 한 하고 네. 하겠습니다. 네. 대고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그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모두 함께 이 병신하는 발심을 가진 것으로 우리 모두가 동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많은 분들이 이걸 이렇게 이루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께 이 회향의 마음을 다 돌려드리고 이 감독으로 이제 앞에 상호 원만하신 교수님께서 계시잖아요.
부처님이 서운하실 수도 있는 둘이 아니니까 닮은 게 맞아요. 우리 작가님이 누가 확인했어요. 그 우리 부처님 어마나신 부처님 이게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청동 색 싹 다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다 이제 모셔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복장물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저희 부처님은 그 납병통 하나 빼고는 여러분들 하면서 우리 부처님의 생명력을 형성한 것 같아요. 평상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건 하나의 상징이죠. 우리 대원장 부처님들의 발심, 삼보거리 중생의 발심이 정말 계신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보통 그런 많이 찾아주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요.